한국은 현재 달력이 행사나 재례 등에서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성에 나와 있는 달력은 거의 전부 구한말식 달력으로 제가 주로 재현하는 조선중기와는 많이 다른 점이 아쉬운데요. 달력이 당시 중화의 규칙을 따랐듯이 조선 초기에는 소매가 어느 정도 길대 중기나 후기에 비해서 소매 넓이가 얇은 편이고 점점 더 중기로 올수록 붕어 모양으로 소매 넓이가 도톰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관모라고 부르는 삼모 또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삼모 날개가 얇고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며 중기로 올수록 점점 더 넓어지게 되며 구한말로 오면 날개가 앞으로 향하게 되며 높이 또한 중국의 풍습이 달라질 때 같이 바뀌곤 했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당시 달령을 쓰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하듯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여 전체적인 구조 또한 조금씩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달령 옆에 날개같이 생긴 부분을 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국가마다 생김새가 달랐으며 조선 후기로 가면 뒤쪽으로 아예 고정이 됩니다. 저는 양난 시기를 재현함으로 이전 달령 영상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할 겸 조선 중기의 달령에 이어 중국 달령의 세부적인 체계에 대해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사용하는 달령은 이전의 문관과는 다른 무관 달령으로 보통 무관하면 대표적인 호랑이나 표범이 있는데 저는 특이하게 사자 흉배를 달고 있습니다. 이 미친 새끼는 무관은 호랑이나 표범 같은 거 쓴데놓고 다음에 바로 사자를 보여주면 뭐 보는 사람 여쳐먹이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자 또한 한국에서 사용한 기록이 있고 명나라에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자 흉배는 호랑이보다 더 높은 등급이며 조선에서는 호랑이가 정일품, 중국에서는 정일품으로 대우받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자 이외에도 더 높은 대우나 직위를 받으면 용과 비슷한 이무기 부류의 흉배를 사용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무기 비어 툭 키리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용하면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용 성애자들이었지만 용은 중국 안에서는 무조건 황제와 황태자, 군왕들만이 의복에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슷한 신수들을 만들어서 슬픈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생긴 건 용인데 용이라기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무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무기는 한국에도 있는 상상의 동물로 용이 되지 못한 동물로 묘사되어 한국의 흉배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꿩 대신 달그로 여의주만 없거나 손가락 한 개가 부족할 뿐 용과 비슷한 생김새로 네 마리 중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가끔 다섯 손가락 이무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때로는 손가락 한 개를 일부러 지우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풍신수길이 외란중 만력제에게 책봉받고 받은 것이 아마 이 이무기 달령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조선왕은 오조령이고 풍신수길은 사조령 내지 이무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중화문화권에서는 중화에 더 가까울수록 제후국 군왕도 오조령으로 인정받았고 그 외에 먼 제후국 왕은 군주로서 대우받아도 사조령이나 이무기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비어 구글 번역식으로 직역하면 날치라고 되어 있는 이무기로 다른 흉배들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느러미가 있고 때에 따라 뒷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용은 하늘을 나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비어는 바다를 헤엄치는 해수우로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두우투우라고 불리는 이무기로 다른 용이나 이무기와는 다르게 뿔이 거대하게 반대쪽으로 말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보실 때는 모르겠지만 유독 큰 뿔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다 하면 이 두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조선의 임경업 장군의 영정사진이 이 두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임경업 장군의 그림을 보시면 대체 이게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기존에 알려진 설로는 관복의 가슴과 등에 있는 흉배의 모양은 인조 때의 나라의 공이 컸던 무신에게 내렸던 독특한 문양이다 라고 되어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을 믿는 이유는 당시 임경업 장군은 명나라에서 싸운 적도 있고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명나라의 관직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때 받은 달령이 이 두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정면으로 그린 그림은 이 당시엔 우측각도에서 그린 조선식 초상화와는 다른 명나라의 방식이며 임경업 초상화는 후대에 다시 그려진 것인데 조선에는 이런 이무기로 흉배를 한다는 체계가 없었기에 화가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가정의 무게가 실립니다. 만일 이 설이 맞다면 임경업은 명나라에서도 꽤나 높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킹가샘페러 충무공 이순신 통제공도 조선과 명에서 받은 사후 추대를 나열해보면 이순신보다 높은
계급은 조선왕과 명왕제밖에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임경업 또한 그 정도는 아니라도 당시 직업군인 한 명 한 명이 아쉬웠던 명나라 사정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환빠들처럼 가설을 진실로 포장하지는 않으니 여러분들이 적당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으로 이무기과에선 가장 낮은 등급으로 손가락 대신 발굽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더 짧은 느낌의 조선 기린과는 다르게 용과 비슷하게 더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독특한 부분입니다. 기린은 조선에서도 대군이 사용하였던 흉배였으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있습니다. 원래 이 이무기 네 종류도 사실 황제의 허가나 임명회에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명말기로 갈수록 문란해져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심지어는 자신에게 허가받은 흉배보다 더 높은 것으로 개량했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사조룡이나 삼조룡 같은 개념은 무조건 이무기로 대우하였으나 제후국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용이 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거나 민간에 해를 끼치는 요괴인 이무기를 흉배에 넣는다는 개념이 없어서인지 조선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사자 흉배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나 기회가 되면 두 흉배를 구해서 임경업 달령 재현에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영상 작업에 신경을 쓰지 못해 죄송하단 말씀을 전하며 더 재밌는 이야기나 소재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기껏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기껏이 부린다는 게 중국 이무기 이야기나 저하고 앉아있냐. 이 새끼 중국몽 첫바나 이 새끼 금평이한테 돈 받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에 저도 가운데 땅 세계체육대회에서 극심한 분노와 기간의 똥막대기인지